육주원 씨. 네. 솔직히 땡땡땡만큼은 옆에 앉은 강준우보다 내가 100배 더 낫다. 모든 게. 네. 라고. 아, 저는 네. 뭐 이런 말 하면 뭐 하겠지. 전쟁 선포인가요? 아, 전쟁 선포가 아니라 뭐 하겠죠. 준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네네. 뭐예요? 강준우를 네.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. 근데 뭐 이거 하나. 약간 준우 씨 말 들어봐야 합니다. 네네. 준우 씨도 한 번도 부러운 적이 없으면 제가요? 네. 지금 뭐 육주환 씨를 한 번도 조금 부러워요? 비치시는 거예요. 지금 아니 그래야 아닙니다. 평화로운 거예요. 그래야. 저는 육주환 씨가 너무 부럽습니다. 이런 어떤 그 인성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저를 또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는 항상 육주환 형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네, 이런 식으로? 작사 작곡 실력 이런 거 너 네, 이런 식으로 곡을 너무 잘 써서 맞아요. 그게 제일 부러워요. 중환 형은 곡 쓰는 아이디어가 너무 톡톡 튀거든요. 네. 그거는 조금 부럽네요. 아, 네. 아, 그거 말고 딴 건 안 부러워요. 네, 곡 쓰는 거, 곡 쓰는 거. 거봐요, 네. 제가 말했죠. 똑같이 맞아. 나와야 이게 윈윈이 되는 건데 네. 이렇게 나오시면 준우 씨만 성인 존재가 되는 아니야, 거예요. 아니야. 딴 거는 정말 안 부러운데 네. 음악 실력. 그거 조금 부러워요, 진짜. 아, 저는 네. 준우가 다 부럽네요. 갑자기 이렇게 수습. 마지막 질문은 네. 준우 씨였는데 육중환이 땡땡땡 할 때마다 혹시 연예인병 걸렸나 의심이 든다. 였는데 방금 같은 얘기 절대 같은데. 없을 것 같긴 한데. 아, 그럼요. 네. 중환이 형 연예인병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예인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. 팬들한테 네. 엄청 인사도 잘해주시고. 멀리서 봐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사진도 사진기 카메라 달라고 본인이 이렇게 다 찍어주시고 그래서 저 형은 저번에 연예인병이구나 저번 중간에 네. 한 5번 정도 찍어줬는데 이제 됐어요. 아, 잘 나올 때까지 찍어드릴게요. 가야 되는데. 아니, 저희 가야 되는데 엄청 네, 네. 그런 거 보면 대단하구나. 진짜 연예인이구나. 네. 팬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요. 네. 아 근데 친구처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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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장난치고 싶어서 그런 거죠. 네.